아름다운 세계, 꿈과 모험이 가득하다 못해 넘칠 것만 같은 곳. 포드까기 인형과 네 개의 왕국을 4DX로 보고 왔습니다. 4DX는 의자가 움직이거나 날씨나 환경 등 다양한 효과들이 적용된 관람 방식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겨울의 느낌을 주는 눈이 내리고 달콤한 향기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오는 환경적 요소들이 부각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의자가 주는 모션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중간마다 들어있는 액션과 후에 설명할 발레 씬 등에서도 여러 효과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시각적 요소에 부드럽게 조정되어 있으니 잔잔한 흐름에 녹아드는 기분이 드시리라 생각되네요. 호두까기 인형과 네 개의 왕국은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원작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전혀 다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가 약 200여 년 동안 읽혀왔던 만큼 틀을 부수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원작을 잘 모르신다면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다시 봤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동화의 이야기를 마치 비틀비틀 제껴버리는 서브미션 챔피언처럼 비틀어버렸죠. 단지 비틀었기 때문에 원작과의 비교점을 느낄 수 없는 하나의 차이가 영화의 매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나 당연히 원작을 보지 않아도 영화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작을 모티브로 만들었을 뿐 별개의 작품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러닝타임이 99분밖에 되지 않아서 이야기의 흐름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네 개의 왕국으로 빨려 들어간 클라라가 마주하게 되는 인물들은 공평하지 못한 분량에서부터 위화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게다가 각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특징을 잘 살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말없이 알려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세계관 구축을 끝내야 하기에 설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갔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영화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춰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듯 천천히 그리고 순식간에 매료되는 첫 순간이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중반부에는 특이하게도 발레 씬이 있는데요. 이는 차이코프스키가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곡으로도 유명하죠. 발레 씬은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며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석 무용수 미스티 코플랜드가 출연했기 때문인데요. 이야기의 일부분을 맡으면서도 확실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에 영화를 보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오실지 궁금하네요. 영화를 보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포드까기 인형과 네 개의 왕국이었습니다.